최태원 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에서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각자 남남으로 살지만 그래도 일적이나 또 다른 거에서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? SK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네. 지금 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일정원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래요. 네. 네. 요두 분의 궁합이 도대체 어떻길래 애초에 좀 이혼을 할 그런 운명이었던 건가요? 처음부터 부부의 정이 그닥 있었을까 싶네요.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보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부부의 그런 정이 많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.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최태원 회장이 훨씬 더 파워나 어떤 힘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네. 나비 간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거죠. 제가 보기에는 그 머리와 그거를 집요함 이런 것도 있어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보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까? 최태원 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송에서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머리가 되게 만만치가 않다고 노성이라는 그 나비 간장이 네. 머리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성이라는 그 분이 자존심 쉽게 안 무너날 것 같은 거지. 쉽게 타협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.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서. 선생님, 이두 분이 이제 이혼 후에는 좀 각자 어떻게 좀 될까요? 그래도 이혼 각자 후에 각자? 네. 각자 같은데 하나로 움직이지 않을까요? 다 깨끗하게 정리한다기보다는 네. 각자 남남으로 살지만 그래도 일적이나 또 다른 거에서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? 말만 이혼은 아니에요. 이혼은 맞아요. 그러니까는 필요에 의해서. 부부의 이런 건 끝났지만, 인연법은 끝났지만 필요에 의한 거는 같이 윙윙하지 않을까? 부부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누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겠어요? 이러나 저러나 아픈 마음은 다 똑같을 거고,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, 다 똑같겠지, 마음은. 근데,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, 그래도 조금 노소영 나비 간장 쪽이 훨씬 더 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이두 분도 지금 이혼 소송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시겠죠? 사람인데, 그들도 사람이고, 다 사람인데, 많은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? 네, 선생님 오늘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나비간장 네, 세 개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. 네. 네, 선생님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도 세계 이혼 소송 이런 거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. 그렇지 않아요? 나도 세계 이혼 소송 1조 이러면 좋겠다.